장 70일, 노호. 실로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냄은 그들 위에 고통스러운 응벌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하고자 하셨으니. 그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이여,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로서 너희에게 왔노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두려워 하며 나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사 일정 기간까지 너희를 유예하나 실로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이를 때면 유예될 수 없노라. 그가 말하였더라. 주여, 저는 밤낮으로 저희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증가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 제가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 위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옷을 여미며 거역하고 오만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소리 높여 호소하였습니다. 대중 앞에서도 그랬고 보이지 않게도 호소했으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라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말하였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리되 풍성케 하여 주시며 재산과 자손을 더하여 주시고 과수원과 물이 흐르는 강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어떤 일이뇨? 실로 그분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계를 거쳐 너희를 창조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층을 두어 일곱 개의 하늘을 만드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달을 두심에 빛을 반사케 하고 태양을 두심에 등불이 되게 하셨노라. 하나님은 초목이 성장하듯 너희를 대지 위에서 성장케 했으며 그런 후 너희를 부활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대지를 융단처럼 펼쳐주셨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안에 넓은 길들을 활보하도록 함이라. 노아는 계속하여 말하였더라. 주여, 실로 그들은 저를 거역하고 그들의 재산과 자손들에게 허황만 늘 끼치는 자들을 따를 뿐입니다. 그들은 크나큰 음모를 꾸미며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와트도 수아도 그리고 야구스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 신들을 단념해서는 아니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였더라. 그들은 이미 많은 무리를 유혹하였으니 주여, 당신께서 더 이상 방황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죄악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익사하였고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도울 자 아무도 없노라. 노아가 말하였더라. 주여, 대 지위에 한 사람도 불신자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그들 중에 한 불신자라도 남겨두신다면 그들은 당신이 종들을 유혹하여 사악한 자들로 만들 것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사 저위 부모와 믿음으로 저의 집에 들어온 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는 여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들에게만 벌을 증가하여 주소서.